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아주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무 공동체에 어디 가서도 좀 아는 척하면서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봅시다. 에벤네셀 있어 보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거기에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수치를 당했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배신을 당했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념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신앙의 한 가지 이렇게 뭐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에벤에셀의 사건들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컬렉션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변화산 기도회 끝날 때마다 기념품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때 임했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인생에 에벤에셀의 흔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반추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힘을 얻고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에벤에셀의 흔적을 만들어 보라. 에벤에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것, 그것이 에벤에셀의 은혜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예수,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참 의미 없게 생각하는데 그 족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오는 다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불륜으로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메시아가 이 수치스러운 과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에벤네셀의 교훈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에벤네셀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이 기념비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승리의 기념비이고 하나는 수치의 기념비. 그들이 그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승리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하여 당했던 수치의 기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네셀을 바라보며 그들의 수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사무엘이 이런 노년을 보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이 사무엘의 노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일어났던 에벤에셀의 사건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에벤에셀로 만들어간 사람이었구나. 에벤에셀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시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 이미 지나가 버려서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시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과거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에벤에셀의 이야기가,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